네, 앞서 말씀 들으신 대로 재미있는 키워드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코스피가 좀더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슈 세 가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SS의 박수범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라고도 볼수 있는 것,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철도 지하화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건설기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김진환 전문가부터 한 줄평 내주신다면요? 네, 금리 인하로 인한 건설 경기 회복. 네,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건가요? 자, 두 번째로 박수범 이사는요? 네, 저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날로날로 재밌어지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회복세가 들어오나 봐요. 네. 우선은 미장의 캐터필러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캐터필러는 그러니까 미장에서 지금 보니까 292.9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뭐 거의 신고가에 근접을 했네요. 그래서 잘하네. 예, 강세 배경은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건설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실적이 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3분기 모두.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전월 그 신규 주택 착공 그 전월 이 수치가 전월비 14.8% 정도 그러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 지구상 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중장비 기계들이 이제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전쟁에서도 이용될 수 있고요. 불도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재건할 경우에 미래 건설 장비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건설 뭐 채굴 이쪽 장비 있어서 뭐 세계 인류의 기업이죠. 건설 장비 시장에서 작년만 해도 32조 5천억의 매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한20%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 시장에서는 더 압도적인데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는 약 12조 5,3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해서 시장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뭐 주가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장에 그런 종목들로 좀 오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두산 밥캣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진성 TEC 등 여러 가지 건설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금리나 어떤 수혜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 건설 장비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또 이제 전쟁 말고도 네옴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에서 사우디의 어떤 건설 기계 어떤 수요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호재로 인해서 지금 건설 장비 쪽도 뭐 이미 지금 바닥을 지금 탈피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 등등이요. 그래서 네. 저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로 건설 기계가 올라가면 이제 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 쪽에 포션이 좀 높은 기업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또뭐 리쇼어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국의 기업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기업 어떤 건설 수요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일부 그 주택 수요 주택 건설 수요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어떤 전쟁 복구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사님께서는 살아있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네. 뉘앙스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아, 네. 뭐 앞에서 뭐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뭐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뭐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지금 뭐 관공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토목 쪽이 많은 지금 이제 발주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또 4월달 총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내수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토목공사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뭐 건설 장비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좀 발표된 이제 11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좀 보게 되면 전월비 대비해서 14.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신규 주택을 짓는 미국에서도 그런 건설 사업이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건설 쪽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15년, 2016년도만 하더라도 공항이 7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140개? 대충 대략적으로 한 두 배 이상 현재 공항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인도같이 땅이 큰 곳에서 지금 이제 항공 쪽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 에어버스 쪽에 A320이라는 이제 항공기가 있는데 그것도 500대나 발주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갑자기 뭐 건설 얘기하다가 또 뭐 항공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인프라가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만큼 인도도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인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뭐 중국을 통해서 많은 또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도 시장을 통해서 건설업체들이라든가 장비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하나의 또 내년에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좀 시그널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제 건설 장비 쪽이 최근에 주가가 좋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내외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걸 보면 되겠구나 이게 얘기가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금리 인하 때문에 건설 기계도 좋지만 뭐 신재생과 관련해서 미국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내에서도 좀 투자할 시기가 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시간상 좀 짧게 예스 yes, 올로로만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매수해도 된다?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입니다. 장기적으로 노.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예스 yes, 올로? 저는 장기적으로 예스. Yes.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료 AI 보겠는데요. 이제 좀 더 본격화되는 시점인가 이런 관점입니다.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 주 평하십니까? 해외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됩니다. 해외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국내 의료 AI, 네. 따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봉. 자, 그러면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희 지금 오늘 장에서 의료 AI 섹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네. 막 코어라인 소프트가 어제부터 좀 강세더니 그래서 오늘도 좀 강세였다가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뭐 기존 대장은 뭐 루닛이셨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해외 진출권이 좀 중요합니다. 이 AI 기업들의 의료 AI 기업들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급여 시장에 이제 진입을 이제 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국내 어떤 매출이 뭐 많이 좋긴 합니다.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매출이 뭐 엄청납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기타 다른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국내 매출 정도가 조금 눈에 띄고 해외 매출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해외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준비한 그런 종목도 네. 해외 진출권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보건복지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뭐 지원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의료 AI 쪽은 이제 해외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AI 의료 시장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46%씩이나 이렇게 고성장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250억 달러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시장이죠.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해외 실적이 좀 큰 상황인데 이런 어떤 해외 시장을 보고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보험 수가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하나 해외 시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나왔던 표를 보면은 해외 진출이 네. 가장 활발한 게 루닛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은 루닛입니까? 제가 어떤 제가 트릭을 조금 심어놨는데요. 아, 그래요? JLK를 뽑아왔습니다. 그 0인데요, 거기. 네, 맞습니다. 네.
속았네요, 제가. 네. 자세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정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이 좀 대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지금, 510K라고 해서 이제 의료기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최초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계로 이제 국내 시장은 진입을 했습니다. 이 JLK가.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FDA 인허가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12월 중에 이제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승인이 나는 것보다 신청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오늘 좀 가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게 12월 중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 어떤 일정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정 측면에서 해외 모멘텀이 있는 JLK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사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따봉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분야에 지금 AI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AI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의료 쪽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보게 되면 뭐 LN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AI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만 뭐 생각보다는 그쪽을 통해서는 이제 뭐 수익 창출하기가 상당히 좀 글로벌의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데 네. 특히나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좀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 시발점으로 처음으로 상장했던 회사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이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들인데 원래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임상 실험까지 해서 판매 허가까지 받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신테카 바이오가 상장되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았는데 네. 생각보다 AI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신테카 바이오가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의료진들을 보조하는 그런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I 자료들이 좀 딥러닝이 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루닛이라든가 아니면 뷰노라든가 네. 뭐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 딥노이드도 마찬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들이 단순하게 끝날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헬스케어 시장이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약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0조가 넘는 시장이고요. 네. 2027년까지 가게 된다면 700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700조 사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시장이 2027년도에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료 AI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데 국내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서 있다 보니까 특히나 해외 쪽에서 사모펀드 이제 PF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현재 많은 매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지금 거래일수가 6일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내년을 바라보게 되자면 의료 AI 반드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서 가져가신다면 내년에 대박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경쟁력은 또 의료 AI 쪽에 있나 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도 지하화인데요. 이 테마 쪽과 또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아직은 먼 이슈입니다. 네, 기대가 있다. 자, 박수홍 이사는요? 네, 철도 지하화, 유레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자,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시겠는데 서울, 부산, 뭐 대구, 대전 이런 뭐 전국 주요 도시 이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이제 다 지하화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상부 이제 부지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철도 지하화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임위 소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이제 이르면은 이제 연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이제 임시국회에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적으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뭔가 다시 뭐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지하 종합 계획을 이제 종합 계획을 수립을 위한 이제 연구 용역 발주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계획은 결론적으로 2026년께나 나올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적으로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주는 아시다시피 뭐 지하와 그다음 뭐 4대강 이런 것처럼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는 특정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수건설, 뭐 우원개발, 네, 그 뭐 동화지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화공영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테마성으로 어떤 뉴스만 나오면 그냥 강하게 반응하고 좀 이렇게 갭이 떴다가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테마적으로 접근하시고 네,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사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똑같이 테마로 보시기엔 좀 더 유레카라는 단어가 좀 더 신경 쓰이는데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워낙 뭐 내수시장도 안 좋고 최근에 뭐 PF 자금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뭐 여론이 좀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 좀 안 좋긴 안 좋죠. 최근에 뭐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부도가 나냐 안 나냐 뭐 SBS 지분을 매각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들 좀 많이 네네.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이렇게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만들어진다면 이미 선 반영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 내려가겠죠. 지금은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늘 뭐 특수건설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철도를 지하로 이제 뭐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상업적인 건물들을 좀 지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넘치는 뭐 그런 흐름들 이제 건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거 건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낙수 효과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큰 건설 종합 건설 업체를 통해서 뭐 일용직 노동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 대공황에 왔을 때 뉴딜 정책으로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경제 극복을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가 뭐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걸리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낙수 효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갭을 많이 좀 메꿀 수 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 이제 가청 소득도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되고 그리고 공장에서는 또 제품에 대한 공산품에 대한 생산도 늘어나고 네. 이런 경기 순환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내수 시장을 좀 더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철도 지하화 관련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플로우 오늘은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박수범 이사였습니다.